소니는 계속해서 브이로그 카메라 역사를 업데이트하고 카메라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듯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 GV1의 후속인 GV10이 미국 시간 27일 오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소니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V10의 제일 큰 장점은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도 GV1을 리뷰하면서 후속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으로 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실 현재 소니 E마운트 렌즈가 있는 분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카메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렌즈 교환으로 인해서 다양한 화각을 찍을 수 있게 되어서 컨텐트 크리에이터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GV1을 헤드다운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튼이 조금 간편했으면 밖에서 찍을 때에도 그냥 한 번에 설정을 바꿔서 찍을 수 있으면 브이로그 카메라로 더더욱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GV10은 사진, 영상, XQ 버튼으로 한 번에 모든 변경을 하여서 바로 사진을 찍던 영상을 찍던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슬로우 모션에는 오디오는 들어가지 않고요. 또한 GV1과 같이 4K 모드와 그 다음에 프로덕트 리뷰 모드로 기본적으로 얼굴 포커스잖아요. 근데 렌즈 앞에 가까운 사물을 포커스 할 수 있게 하여서요. 리뷰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간편한 기능입니다. 오토포커스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뭐 소니는 뭐 탑 레벨이기 때문에 빠른 오토포커스 트래킹 기능이 이 작은 바디에서 뭐 GV1보단 좀 크지만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토포커스뿐만 아니라요. 브이로그 카메라답게 자연스러운 스킨톤, 저조도 모드, 아이비스 기능은 없지만 액티브 모드로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GV1과 같이 크롭이 들어가고요. 그러나 그만큼 선명한 화소를 또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간편하게 사용하면서 후보정을 거의 필요 없이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상미를 끌어올린 듯 합니다. 요즘에는 웹캠으로 사용을 못하면 또한 안되겠죠. USB 하나로 간편하게 스트리밍이 가능하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출시되는 컬러로는요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고요. 미국 시간으로 28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요 가격은 무려 699불, 키트 렌즈까지 하면은 799불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GV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6K 오버 샘플링까지 이 작은 바디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화질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슬로우 모션으로는 풀 HD로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기억을 꼭 하시고요. 심지어는 촬영 리밋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길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답변 안에 GV10도 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NP-FW50으로 약 사진은 440장 정도, 영상은 125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지만요 상황과 세팅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은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고요. 촬영 리밋이 없어도 배터리 촬영 리밋이 있기 때문에 따로 USB-C나 뭐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GV1과 같이 외장 마이크가 가능하지만요 브이로그 카메라가 그 컴팩트한 이유가 도는 뭘까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요 간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굳이 외장 마이크가 없어도 윈드실드만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녹화와 녹음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소니 코리아가 조만간 이 카메라로 뭔가 프로모션 같은 거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또한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카메라를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계속 소니 코리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저도 내일 예약 판매가 시작이기 때문에요 뭐 구매를 해서 카메라를 받으면은 다시 리뷰 영상과 비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빠른 카메라 정보 소식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